그 엔초포블라운의 포지셔닝이 보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꽈리고추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너무 맵지도 않고 않고. 이게 청양고추 느낌 확실히 아니고 꽈리고추처럼 이제 뭐 요리에 넣어서 먹기도 맞아요. 하고 이렇게 좀 어우, 어우러지는. 장조림에다 꽈리고추 넣는 거 먹고 싶네요. 갑자기. 아유, 아우, 뭐 너무 그냥. 좋죠. 네. Gear Times. 네, 금장 하드웨어의 오칠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조금 다른 스펙의 오칠을 가지고 나왔어요. 오칠은 오칠인데 알고 있던 오칠이 아니고 최근 오칠들이 뭐 대부분 막 텍사스 스페셜 뭐 오칠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좀 다채로운 톤을 뽑을 수 있게 설계된 게 많았잖아요. 오늘은 엔초 포블라노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참 할때 엔초 포블라노 많이 그 종종 이제 나왔었던 픽업이었는데 오랜만에 등장을 했고요. 엔초 포블라노의 이제 뜻은 그때도 뭐 설명드렸지만 고추. 포블라노가 고추기름이죠. 멕시코 고추인데 엄청 매운 고추는 아니고요. 요리에 뭐 많이 사용되는 고추인데 엔초는 이제 넓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넓은 넓은 고추가 뭐냐? 이게 마른 고추, 익은 고추를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왜 이게 그 뜻이지 생각을 해봤는데 고추를 말릴 때 우리 그 펼치죠 이렇게 넓게 넓게 펼치잖아요. 시골 가도 이렇게. 그래서 넓은 고추라고 하면 마른 고추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정확하진 않고요. 금장 하드웨어가 서스틴이 더 길다 보다 더못 믿겠는데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그냥 저의 생각일 뿐. 네. 엔초 포블라노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예전에 그 유명하죠. 그 팬더의 픽업 만드시는 마틴님, 조세피나 컴포스 직접 이제 감았던 그 엔초 포블라노 세트가 굉장히 비싸게 판매가 맞아요. 되기도 했었고요. 오늘 좀 다른 스펙의 오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부터 좀 다르네요, 하드웨어가 달리기는. 금장이니까 랠릭의 금장까지 들어가니까 좀 뭐랄까 과거에 오랫동안 뭐 파묻혀 있다가 발굴된 고대 문명의 유적같이 그런 거 같기도 약간 하고요. 빛바랜 금이랑 이런 느낌이 섞여 있어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멋있네요, 이거. 여기에 금이 어울릴까 싶었는데 또또 은근 멋스러운 뭐게 있어요. 금도 사가가지고 사근금. 사근금. 네, 금이 그리고 보통 잘안 삭는데. 금이 사갖고 그리고 엔초 포블라노 픽업 세트까지 이런 포인트가 좀 달라서 882만 원. 아,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냥 갑자기 너무 훅 뛰어요. 지난 시간에 랠릭이 746만 46만 원이면 5천 원이었는데 100만 140만 원이 원이었죠. 뛰었어요. 좋아요. CZ571501 모델이고요.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5kg, 두께는 44 플러스 1mm에 12프레트 뜰레가 80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엘더바디에 랠릭 피니쉬가 들어가 있고요. 원피스 쿼터손 메이플 랙, 57 스타일 소프트 V백 쉐입입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튜너, 금장, 너트는 본너 42mm, 지판은 메이플 통, 통넥.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네로 톨610 오프렛이고요. 커스텀샵 핸드마운드 엔초 포블라노 스트랩 픽업 가운데는 뒤집혀 있는 싱싱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 투 와이어링 위드 톤 세이버 블리드 들어가 있고요. 5의 픽업 셀렉터에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에이지드 블랙 색상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리버스 픽업이요. 거의 뭐 매운 느낌은 없네요. 없어요. 리어 픽업도 그렇게 막 신경질적이지 않고요. 2단. 마샬이고요.
이 뒤에 있는 픽업이 참 매력적이에요. 네. 진짜 좀 짧고 단단하고 좋아야 되겠네. 소리가 좋아서 그런지 틀린 노트를 집어도 이해가 가네요. 이게 약간 그 엔초포블라운의 포지셔닝이 보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꽈리고추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 맵지도 않고 이게 청양고추 느낌 확실히 아니고 풋고추처럼 뭔가 그냥 따로 먹거나 뭐 오이고추처럼 아예 다른 그냥 고추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 꽈리고추처럼 이제 뭐 요리에 넣어서 먹기도 맞아요. 하고 이렇게 좀 어우러지는 장조림에다 꽈리고추 넣은 거 먹고 싶어요. 아유, 갑자기 뭐, 너무 좋죠. 네. 그 안에서 간장이 찍 터지는. 좋아요. 레드락이고요. 깨끗하다. 좋습니다. 2단까지 넣어서 이건 메이킹이 너무 좋다. 좋다 이거. 야 이거 하나 사시죠. 아 좋네요. 고추 진짜 꽈리고추. 네. 코도 안 무너지는군요. 아, 무너질 리가 없죠. 좀 저음역이 좀 묵직한 느낌이 있긴 한데 네. 뭐 그렇다고 무너지고 이런 건 전혀 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좋아요. 쫙 빠진다. 네.
있습니다. 마샬하고 좀 잘 맞는데요. 네. 지식하게. 네, 이렇게 사운드까지 쭉 잘 들어봤고요. 네. 선생님부터 보러 한 줄 평 드릴게요. 이제 뭐 기대도 안 합니다. 네, 해주세요. 네. 더 잘 쳐진다. 더 잘 쳐진다. 야, 진짜 더 성의 없다. 알겠습니다. 뭐 줄 게 없으니까. 네, 더 잘 쳐져요. 저는 엔초포블라노 이 그냥 모델을 기억하기 위해서 네. 별명을 하나 그냥 붙여드릴게요. 고추라토캐스터. 고추라토캐스터 좋다. 네. 좋다. 고추라토캐스터로 네. 드리겠습니다. 바로 스쳐대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8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9점, 평균은 78.5 나왔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하나 더 남아있는데 드디어 헤비랠리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선생님의 재밌는 프로파일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57, 마지막 시간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근데 이게 930만원이라 좀 좋겠지 뭐. 좋겠죠 뭐. 제발 좋아라. 네. 오칠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